남편이 사라졌어요. 24시간이 넘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성재가 그럴 리가. 다 해결해야지. 그리고 알아낼 거야.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네, 설렙니다. 이거 언제 끝나요? 이 인터뷰? 그만 끝나나요? 제가 빨리 뵙고 싶어서 여러분들. 일단 너무너무 떨리고요. 기분 좋은 흥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되게 설레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은영 역의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성재 역의 이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이 역할을 맡게 된 이은채 역입니다. 다이소 차분하게 맡은 조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드에서 남은영 역을 맡은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마, 엄마가 볶음밥 해놨으니까 좀 이따 아빠랑 같이 먹어. 오빠가 안 만들고? 어? 너무 달리지나 마세요, 나 대표님. 지친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립니다, 차 대표님. 그냥 열심히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차 대표 출근 왜 안 해? 아니, 보건소 진작에 증인 만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딜 가 있는 거야? 어디 신혼불상 사고 칠 수 있는 거 있냐?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니요. 평소에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살 암시라든가. 아니요. 바람만 남편 차는 마들어 취급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빠 제가 찾을 겁니다. 주변이 다 무너진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썩은 내는 여기도 나는 것 같은데요. 내 남편한테 대체 무슨 일을 시킨 겁니까? 당신들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하긴 했구나. 하이드에서 차성재 역할을 맡은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영에게는 자상한 남편이고요. 딸인 보미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입니다. 애 엄마가 이렇게 예쁘면 곤란한데 이첨이 우리 보미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까지 4계절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이거는 오늘 우리 연주쌤이 만드신 건데. 그런데 이 문영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런 미스터리한 캐릭터입니다.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문영. 하연주 역할을 맡은 연기자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이라는 인물의 이웃이에요. 그 옆에서 저는 쿠킹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진짜 바쁘신가 봐. 오늘은 쌤이랑 갈까? 쿠키 만들어줄게. 네! 이 문영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있어주고 문영이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충격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도진우 역할을 맡게 된 이민재라고 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친구고요.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좀 닫는 인물인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겁이 없으시네요. 그건 단순 남편 차성재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연다면 굉장히 의리 있게 옆에서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는 또 그런 인물입니다. 차 변호사도 도진우 씨가 내 인생 이미 종쳤고 돈만 주면 시키는지 뭐든 다 하는 놈인 건 맞는데 도진우 씨가 차성재 사람이라면 나한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대본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정말 생상치도 못했던 엎치락뒤치락하는 반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을 정도로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성재가 그럴 리가. 너랑 보미를 위해서 안전장치 다 하는 말이야. 어? 어? 막 엔딩이 이러면서 1회를 보면 2회가 궁금하고 2회가 보면 3회가 궁금한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저도 기대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먼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이드 화이팅.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